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기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중기업 하면 이제 흔하게 생각 떠올리는 게이 부동산 중기업이 가장 흔하게 떠올리시죠? 근데 우리가 보는 부동산 중기업은 자, 부동산 중기업은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것은 근데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들 있죠. 부동산 매매. 근데 매매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봤을 때 민간인이죠, 민간인. 그렇죠? 여러분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생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을 중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우리가 민사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저기 민법상의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한번 출발을 하시되, 이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굉장히 많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공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비록 민사 중개인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예를 많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예를 든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상법상의 중개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간의 상행위 중개를 영업을 하는 자. 근데 위에서 본 것처럼 부동산 중개 같은 경우는 상행위가 아닌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이 불특정 다수인 간의 상행위 중개를 영업을 하는 자를 우리가 중개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개라고 하는 게뭘 의미하냐? 타인 간의 법률 행위의 성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실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인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를 의미하고 보조적 상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기본적 상행인 이상 그것이 일방적 상행이라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불특정 다수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특정 상인을 위해서 하는 상행위가 뭐가 있었죠? 방금 배운 대리상이 있었죠? 대리상은 어떤 특정 상인. 특정이란 말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정해져 있는 상인을 위해서 하는 대리상과 구별되고, 그다음에 상행위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비상행위를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민사 중개인과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에서 보통은 이거보다 상행위를 중개하는 게 아니죠. 상행위를 중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사 중개인과 민사 중개인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중개인은 타인 간의 상행의 중개를 하는데 그치며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권리라든가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탁 매매인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 근데 위탁 매매는 아직 여러분들 안 배우겠죠? 다음 시간에 이 중개업이 다음에 배우게 되는데 이 위탁 매매업이라는 것은 예컨대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다시피 사과를 재배하는 사과 과수원 할아버지가 자기가 재배한 사과를 좀 팔아달라. 서울에 있는 어떤 과일 가게에 판매를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위탁 매매의 관계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 간의 상행을 중개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그러한 중개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되지 않죠. 근데 위탁 매매는 자, 사과를 팔아달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고 이것을 받은 과일 가게가 있고 과일 가게에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사는 사람과 이 관계는 할아버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이 가게에서 사는 사람과 가게 주인과의 거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위탁 매매에 있어서는 이 뭐죠? 권리 의무 주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중개는 이렇게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되지 않지만 위탁 매매에서는 자기가 그것을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중개인은 그말 그대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중간에서 연결만 시켜주는 거지 이 사람의 권리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중개의 의미는 중개의 인수를 법률행위로 영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상법 상행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21가지 상행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중개인은 무슨 의무가 있냐? 자,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의 이 상행위를 이렇게 중개하는 사람, 이 중개인. 이 중개인은 위임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받은 사람으로부터 위임 계약이므로 위임 계약은 뭐다?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상. 그 밖에 중개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데, 중개인은 중개를 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지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로서 지위에서 비롯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아무런 법률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위탁이란가 위탁 매매라든가 딜상과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자, 아까 제가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그 민사중개, 부동산 중개를 그 예를 많이 들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예,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제 집을 사고 판다고 했을 때 이 중개인이 이거를 거래를 하게 되면 자 매도인과 매수인 이 매수인과 매도인이 권리의무 주체가 되죠. 그런데 중개인은 여기에 낍니까 안 낍니까? 끼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로서 지위는 없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견품 보관은 뭐?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갑이 상인이고 이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데 중개인이 예, 중개인이 가운데 서서 이 사람이 받은 물건,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한 물건에 관해서 견품을 받은 때는 이 견품을 받은 때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이 물건을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갑이 자기가 공장에서 생산한 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중개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경우에 그 물건, 즉 견품 보관문은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뭡니까?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 견품, 견품을 가지고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관된 견품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가 완료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이 성사해야 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이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런 시기 때, 분쟁에 관해서 그러한 분쟁이 생길 염려가 없을 때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거 아니? 견품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을 대비해서 보관해 둔 거기 때문에 분쟁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을 때 그 견품 보관 의무가 없어지는 거지 그냥 계약 성립과 동시에 견품을 그대로 말소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보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로서 하며 견품 보관 의무는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에 그 보관에 대해서는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받은 물건을 보관할 의무는 있지만 이것은 중개인으로서 어떤 법률상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견품 보관 물건에 대해서 뭐래라 보수를 이 물건을 보관해 준 것에 대해서 보수를 별도로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보수 견품 보관 의무라는 것은 중개인이 중개하면서서 물건을 보관시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결약서는 뭡니까? 자, 계약서라고 하는 거죠. 계약서를 쓴 거, 계약서를 완결 짓는 거, 그러한 계약서를 당사자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이 두 당사자 간에서 이거 중개를 한 사람은 이 두 사람 간의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의 내용을 넘겨줘야 되겠죠.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도 계약서 쓰고 나서 계약서를 한 분씩 나눠주죠. 그래서 한 분은 자기가 갖고 있고, 그래서 세 분을 작성해서 한 분씩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계약서 교부문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된 때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상호, 계약 연원일, 그 다음에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에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서면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에 상대방에게 교부를 한 적이 있어 이 사람한테 저장받고 이 사람한테 저장받고 해서 서로 이렇게 교부를 시켜줍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이 서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는 중개인은 직접시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명을 안 합니다라고 바로 통지를 해라고 하는 거죠. 이 계약서는 계약이 성립한 후에 중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계약서가 아니고 계약의 성립 내용과 관한 증거 서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서는 계약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성립한 후에 중개인이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계약의 요령이라고 했죠. 아까 계약의 요령을 여기 보면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 이 계약의 요령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계약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의 요점으로서 그렇죠. 중요한 내용의 요점으로서 목적물의 명칭, 그다음에 수량, 품질, 이행의 방법, 시기, 장소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 계약서 교부 의무는 발송만 하면 되는 어떤 발신주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는 발송만 하면 되고 이 통지 의무를 계약하게 되면 중개인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장부 작성 의무, 그 다음에 등본 교부 의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은 계약서의 기재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일기장이라고 하는데, 그 어찌됐든 중개인은 그 계약서의 기재 사항을 장부에서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의 증거로 보존하기 위해서 작성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거는 그러한 문용으로 쓰이는 하나의 상업 장부로서의 회계 장부는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 회계 장부는 아니지만 하나의 증거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일기장이다 정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기간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33조에 보면 어떻게 됐었죠? 상업 장부 등의 기타 중요한 서류는 몇 년? 10년. 전표 기타 유사한 서류는 몇 년? 5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요한 서류에 속한다고 봐서 이 10년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가 중개인한테 그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성호, 상호, 묵비 의무. 자, 중개는 뭐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에 가운데 서서 중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서로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가 하면 된다? 물건만 판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만 판매되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성격을 고려해서 또 이 사람이 뭐 자기 철천지 원수라 그래서 안 사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중개인한테 그러면 내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호라든가 성명을 나타내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의 계약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를 숨기고서 계약을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중개인은 상대방에게 이것을 이 사람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 안 되겠죠. 계약서라든가 일기장 이런 거에 대해서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라고 됐습니다. 성명, 상호, 묵비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중개 위탁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행담보 책임인데 이거 개입 의무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방금 이 개입 의무에서 상호 묵비 의무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과 계약을 한데 갑과 을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중개인인데 이 사람이 상호라든가 성명을 숨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을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계약을 이행을 해라. 왜 계약을 안 하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이 중개인이 이 사람이 중개인에 대해서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행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즉 개입 의무라고 하는 것은 중개인이 이럴 경우에 상대방의 상호라든가 성명을 묵비한 경우에 이 상대방의 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본문 내용을 보시면 자 중개인이 임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 중개인이 자기가 마음대로 임으로 성명 상호 묵비 의무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사람 숨겨주고 이 사람하고 거래했다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 사람이 거래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을은 어떻게 된다? 중개인에 대해서 이행을 해라 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원래 중개인은 중개를 하는데 불과하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계약일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개인에게 이행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중개인에게 이행 책임을 물은 후에는 중개인이 당사자 성명 상호를 표시해도 자 이 사람이 상호라든가 성명을 표시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중개인한테 자 그러면 네가 이행을 해라라고 막 하니까 아니다 나는 빠지고 싶다 원래 계약 당사자는 갑이었어 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그때 가서 해도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 상대방이 중개인에 대해서 이행 책임을 물은 후에는 중개인이 이 당사자 갑에 성명이라든가 상호를 표시하여도 일단 발생한 중개인의 이행담보 책임, 즉 개입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도 여전히 중개인이 이 글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중개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행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다?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너 대신 내가 이행을 해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것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계약을 이행하면 중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중개를 해줬으면은 계약 당사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는 뭐죠? 급여 보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은 중개인이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 보수까지 못 받게 한다 억울할 일이죠 그렇죠? 그럴 경우는 이러한 보수 청구권은 당연히 갖는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자, 이 사람이 거래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원래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 이거에 대해서 답답하지 않았는지 어찌 됐는데 이거를 막 하라고 하지를 쪼질 않아요. 이 을이 하라고 하지 않는데 이 중개인이 나서서 아, 당신이 원래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개입권 행사하면 내가 당신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개입 업무를 응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수 청구권. 자, 보수 청구권은 어딜 간 항상 인정이 됩니다. 상법에서는. 그렇죠? 보수 청구권은? 보수 청구권은 상인은 한, 즉 상인이 어떤 행위를 해주는 한 그것은 항상 인정이 된다. 따라서 중개인 됐든 대리상 됐든 항상 보수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근데 대리상에서 중요한 건 뭐였죠? 보수 청구권 말고 뭐가 있었다? 보상 청구권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개업사를 봅시다. 자, 보수 청구권. 중개인은 상인이므로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중개인에 의한 보수, 즉 중개료를 청구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중개된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이 승립되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계약 승립과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물론 아까 제가 다시 예를 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만 부동산 중개업은 그것은 민사중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상인 간의 어떤 중개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참조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동산 중개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성립돼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거기 승인수수를 내죠. 아무리 그 사람을 많이 보여주고 했다 할지라도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똑같은 소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이 성립되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중개 노력을 많이 했어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중개 당사자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중개인을 배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자, 갑과 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개인이 개입돼 가지고 중개업자가 갑이 물건을 사러 왔는데 을의 집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마음에 드는데 갑이나 을이나 생각해보니까 중개인한테 돈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은 한번 보여줬지만 이 갑이 몰래 저녁에 을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 나 너희 집 사고 싶은데 수수료 내기 싫다. 너도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서로 합의해서 이 중개인 없이 우리끼리 계약해버리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이 중개인은 이런 경우에도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는 계약이 성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보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당사자를 일부러 이 당사자가 중개인을 배제한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에도 보수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판례가 나왔네요. 판례 한번 보시죠. 판례도 이 부동산 소개업자라도 타인을 위하여 행위하여야 할 상법 61조의 보수 청구권이 있으며 타인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죠. 계약을 체결해야만 보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만 부동산 소개업자라도 부동산 매매 중개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인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당사에 대해서는 보수 청구권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한 일이 없는 한 도와주지 않는 한 보수 청구권이 없다라는 취지죠. 자, 중개인이 이 보수 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도 중개인은 계약서 교부 의무 절차를 종료하지 않으면 보수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죠? 아까 중개인이 뭐가 있었죠?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었죠. 그래서 계약서와 뭐는 다르다? 계약서는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 계약서는 계약 성립 전에 작성하지만 계약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이 성립한 후에 작성하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이걸 다 이 당사자에게 건네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수를 달라라고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 중개 행위는 계약의 성립까지 중개인이 노력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까지 할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부동산 중개를 예를 들면 자 갑이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냐면 계약 체결 시점에 발생합니다. 보수 청구권은 원래는 그렇죠. 근데 대법원 이제 잔금 치르고 이사 갈 때 그때 가서 복비를 주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주는데 원래 이제 의미는 중개인은 중개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중개가 성립되면 그 자체로서 계약이 성립된과 동시에 이 보수 청구권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수 청구권은 계약 성립 자체로서 발생하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보수 청구권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갑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합니다. 계약을 안, 이행을 안 합니다.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을은 어떻게 합니까? 중개인한테 야 중개인 네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좀 해봐. 넌 그런 의무가 있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중개는 그냥 중개해주는 것에 불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도장을 찍음과 동시에 중개의 의무는 끝나고 중개인이 여기에 이행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행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행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중개인의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양쪽 갑과 을이 어떻게 됩니까? 각각 내는 거죠. 각각 쌍방이 분담해서 냅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만약에 자 갑이 지급하지 않는다. 갑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을한테 야 네가 갑과까지 다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너 무슨 소리? 그러죠? 이럴 경우에 이 각각의 서로가 이 갑과 을이 각각이 별개로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사방 당사자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다른 당사자한테 돈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중개인의 권리인데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은 부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중개인이 중개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중개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개별적 지시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건 뭐 말이냐면 이것도 부동산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아주 쉬울 겁니다. 자, 갑이 우리 갑이 이제 전원주택을 사고 싶어요. 근데 이 중개업자는 을의 이제 근데 양평이라고 가정합시다. 양평에 있는 을의 전원주택을 알고 있어서 팔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중개업자가 손님 갑을 태우고 자가용으로 딱 갑니다. 가죠. 가다가 점심시간이에요. 식사도 하죠. 식사도 대접합니다. 물론 커피도 대접하겠죠. 이렇게 해서 뭐가 들어갔습니까? 자기 시간. 그 다음에 차 뭡니까? 기름값. 다 들어갔잖아요. 이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갑은 기분 좋게 가서 집도 구경하고 밥도 얻어먹고 커피도 한잔 얻어마시고 하루 정도 이렇게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됐든 어찌 됐든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집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 사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럽니다. 아, 나 돈이 없어서 또는 뭐 집이 그다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고 싶지 않아 라고 했으면 이 사람 뭡니까? 고생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계약이 성사되어야만 이 사람에 대해서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갑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갑에 대해서 돈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통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어떡하냐면 이 사람 머리를 씁니다. 사장님, 제가 양평까지 가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제가 서울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비용도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출장비로 저한테 30만원을 주시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오케이, 나 30만원 지금 하겠다.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별도 의사표시로 개별적 의사표시가 그 말입니다. 개별적인 의사표시로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 사람이 이제 갑이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집만 보고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등기부라든가 이런 걸 다 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서류를 띄면서 부탁을 하면서 그런 걸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그 비용을 지급할 테니까 우리
중개하시는 분께서 이걸 다 해주세요. 잘 아시니까. 라고 해서 비용을 지급할 테니까 지급해주세요라고 별도의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 비용은 이 사람이 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쉽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급여 수령권의 부존재. 중개인은 중개만을 할 뿐 스스로 행위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갑과 을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또 당사자의 갑이나 을의 대리인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중개하는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 이행을 받지 못한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자, 갑이 집을 사기로 했어요. 집을 사기로 했는데, 을이 마침 어디 뭐 미국에 가고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갑이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될 중도금을 줘야 될 돈을 네가 좀 갖고 있어.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받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인은 중개만 할 뿐 행위 당사자도 아니고 당사자 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이다. 방금 설명드렸고, 당사자 일방이 그 성명이라든가 상호의 묵비를 요구한 때 중개인에게는 급여 수령 대리인권을 묵시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 이 사람 집을 사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원수지간이 나서 집을 안 팝니다. 그때 갑이 자, 내 이름 숨기고 자, 나 숨기고 이 사람 집을 하나 좀 사게 살 테니까 좀 체크 좀 해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약을 성사시켜줘라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집을 파는 게 목적이니까 굳이 뭐 누구한테 파는 게 목적이 필요가 없을 때 그런 걸 따를 때 할 때는 돈도 급하고 그럴 경우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매도인날 꼭 나눠 놔뒀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넘겨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경우는 자, 집을 넘겨받고, 그 다음에 뭐, 줄 거 있으면 줄 거 받고, 그 모든 것을, 대리권, 수령 대리권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중개계약의 종료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상행위에 있어서, 종료는 뭐다? 자, 위임의 경우에는 뭐다? 항상, 본인이 있죠, 본인. 뒤에 숨어있는 본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상행위에 뭐, 대리가 됐던, 중개가 됐던, 뭐, 위탁 매매가 됐던, 뭐가 됐던, 이런 상행위가 나오고, 뒤에 숨어있는 본인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자, 우리 민법상에 본인이 사망하면 이 관계가 끝납니다. 그렇죠? 끝나는데 상법에 있어서는 본인이 사망해도 이 상사 대리에 있어서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 왜? 이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해서 그 이익을 본인한테 주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여기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다?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는 것이다. 이익을 내가지고 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상법의 특색이다. 그래서 이 본인의 사망은 여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민법상 위임은 일반 종료 원인인 위임인의 사망, 파산, 수임인의 사망, 파산, 금지사안에서 종료가 된다. 그래서, 자, 위임인이죠. 이 사람이 본인이 위임인입니다. 위임. 그리고 여기는 수임이죠. 위임을 받는 사람. 이런 경우 수임인은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사람을 믿고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해서 맡겼는데 이 사람이 사망해버리거나 파산, 금치산 받으면 당연히 이건 종료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금치산자 돼가지고 어리버리하고 그 사람이 돈이 없어요. 뭐 사망했거나 그런 경우는 기타 여러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위임 종료가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중개계약에도 똑같이 주의되는데 민법상의 위임에는 여기에 본인의 사망, 파산 이게 들어가 있는데 중개계약에 있어서는 위임자의 사망에 의해서는 종료되지 않는다라고 상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위임에 있어서 자 민법상 위임의 위임인은 즉 이를 부탁한 사람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어떤 관계가 계속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민간인 간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사망이 위임 관계 종료가 되지만 상사에 있어서는 이 사망은 상사행위에 있어서는 위임은 뭐다? 상행에 있어서의 위임인의 사망은 종료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통적이다 라고 꼭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탁자는 일방적 위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중개업은 종료가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상으로서 중개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자 중개업은 말 그대로 남의 뭔가를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다른 말로 뭡니까? 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계약, 다른 말로 이 법률행위를 중개하는 거. 그래서
이 계약서에 도장 꽝 찍는 그 단계까지만 중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중개인은 여기서 상행인데 이 상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 중개를 하는데 여러 가지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해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이 중개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이죠. 부동산 중개업은 뭡니까?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것을 상행이라 합니까? 장사로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집 사고 파는 사람을 장사로 하신 분 있어요? 물론 그거는 부동산 매매업을 해가지고 우리 상법 46조 제1호 있었죠. 부동산 유가증권을 매매로 하는 사람. 그렇죠? 2호가 임대차였죠.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장사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인 사람들은 집을 뭐 10년에 한 번도 사고 뭐 7년에 한번 사고 이렇게 아니면 또 15년 평생 그렇게 집 거래가 상시 거래 관계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것을 상거래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법상의 중개업이 되려면 뭡니까? 상행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 중개는 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의 중개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된다? 민사 중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사 중개가 되는데 다만 이 민사 중개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들어가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 뭐 계약서라든가 그다음에 보수 청구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내용들을 참조하면 이해가 쉽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예를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들 절대 부동산 중개업은 뭐다? 부동산 매매를 상행위로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사람들을 중개로 하지 않는 한 뭐다?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업은 상사 중개가 아니고 민사 중개다. 꼭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이 상사 중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매매업자만 중개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그다지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중개업이라는 것은 중간에 서가지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서 그 계약의 성립, 즉 계약서에 도장 찍는 과정까지를 서로 이게 도와주는 그런 상행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중개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